지금 여기 아래 칸, 위에 칸, 여기 막 곰팡이도 났어. 이거 그거 다 걷어내고 다시 실리콘을 네. 쏘면, 네. 오늘은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게. 오늘 본드를 사용 안 하면 안 되죠. 한 3시간 이후부터 사용하시는 게 네, 좋을 것 같고요. 네,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찍히면 또 퍼지니까. 하나 저거 발라놓고 난 뒤에는 3시간 이상은. 커피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실리콘, 곰팡이, 제거 및 실리콘 재작업입니다.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긁어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이제 실리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 곰팡이 실리콘 제거 후 재시공하였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슈. 오, 긴데 이거. 싱크대 실리콘 작업 마무리하고 철수합니다. 싱크대 문짝이 떨어졌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. 싱크대 문짝 설치 후 모습입니다. 오케이 굿.